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진심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실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심과 우리의 굉장히 위선적이고 불완전함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나뉘어진 마음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을 아시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일생 동안 우리를 정말 우리의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의 끝까지 아시는 또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거리가 있고 갭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알고 싶고 우리 진심으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더 온전히 주님 앞에 열납될 만한 주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소망 없을 우리를 향해서 이곳까지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며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담대히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주인 되시고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이곳에 모여서 주의 그 온전하신 이름 찬송받으실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온전히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음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음을 오늘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크신 주님 이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주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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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이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합니다 손 높여 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사랑 중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다음에 찬양할 곡은 좀 낯선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길승님의 우리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가사의 첫 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노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인데 예수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쫓던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보통 사람 아니면 보통만도 살짝 못한 사람 뭐 그렇게 표현되어서 살짝 좀 어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든지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자녀 뭐 되게 하소서 이러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런 무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뭐 이 곡을 쓰신 분이 가사를 쓰신 분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데 제일 초점을 두고 참 주님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보통 무리 이외에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그런 마음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낯선 곡이지만 같이 한번 예, 불러보면 좋겠어요. 함께 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잠시 눈을 감고 주 앞에 좀 마음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방향 없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가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그 측은함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께서 온전한 십자가의 소망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시지 않으시면 참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의 그 기도가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는 곳에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듣고 주님 우리에게 먹이실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쫓아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주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인도함 받아야 될 곳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좀 이 시간 한 1분 정도 조용히 좀 주 앞에 또 마음 들이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살아가시는 그 삶인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강제로 억지로 또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이끄시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받으셔서 나의 삶을 주께서 살아가시기를 구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주 경배하리 내 생명
잠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던 주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깊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의 교만함과 나의 천박함과 나의 거짓됨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사라지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또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승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길승 형제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길승 형제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글이 참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한글이 너무 좋다. 한국어는 참 좋다. 왜냐하면 영어 표현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천박함도 확 오지 않나요? 천박하다. 네. 딱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뭐 이렇게 인사치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천박하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한글로 지은 노래 또 한글로 특별히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있는 노래들 그런 곡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곁다리 생각도 좀 들었던 오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고 그래서 에서의 에서로부터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집으로 이사 도망가게 되죠. 그 외삼촌이죠. 자기 딸 라반에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직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어떤 장소에 머물러서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인생이 위험에 빠져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주시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돌 쌓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 이름의 교회도 있고요. 베델. 그래서 베델을 떠나가지고요. 베델 안에서 베델을 지나서 이제 밧단아람으로 지나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 다음에 수많은 물건들을 획득 소유하고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그 밧단아람에서 20년 만에 나오게 되죠. 20년 만에 나오게 되는 중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내가 정말로 폐를 많이 끼쳤던 나의 형 에서를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날 궁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궁리하시는지 아시죠? 편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앞을 치면 뒤가 도망가고 뒤를 치면 앞으로 도망가게 하고 중간에 자기가 있고 저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되게 천박하다 이런 생각했고요. 근데 정말 나 닮았다 이런 생각 소위 말하면 녹화하니까 좀 그렇지만 얍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천박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이제 청년부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꼭 물어봐요.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안 읽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차라리 좋은데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되는. 우리 주님 믿을 때도 그렇게 많이 믿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천박하게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본능이겠죠.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 100%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걸 통해서 안정을 얻고 얼마나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에게 이렇게 잣대를 대면 천박이다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천박한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들 그 중에 한 명 혹시 그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드온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예.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사사다. 좋습니다. 또 뭐 생각나시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70명이다. 이런 거 기억납니까? 네, 아들이 70명. 그만큼 저희가 많았죠? 와이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이방의 나라로부터 미디안인가요?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해낸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됐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기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일 뿐이다. 대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박했냐면요. 그의 아들 70명 중에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 누가 지었게요? 기드온이. 저는 왕이 될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아비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던 거죠. 되게 천박하죠. 네, 똑같죠. 저하고 비슷해요. 아까 야곱 이야기 했는데 야곱이 그 밧단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그 에서 형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나죠. 거의 맞아 죽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도리어 에서가 자기 목을 끌어안고 어긋맞추면서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 이렇게 껴안으면서 정말로 보고 싶었다고 나하고 함께 가지 않겠냐고 아니다 난 갈 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형 가시라고 딴 데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서와 이제 야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갈 길을 가고 야곱은 또 갈 길을 갑니다. 이제 가면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가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밧다람까지 갔어요. 그럼 어디로 다시 와야 되냐면요. 베델로 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야곱이 천박하게도 어떤 걸 하냐면 갔어요. 가다가 야곱이 이 베델로 안 오고 베델 중간에 멈춥니다. 한 번 어떻게 멈추냐면 정말 은혜로 멈추죠.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떨리기도 두렵기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천사하고 막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막 이겨버리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꾸나요?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하나님의 좀 모르겠어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름을 받아요. 네, 근데 칭찬이겠죠. 그렇게 이름 받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쭉 가요. 그래서 가던 중에 베델까지 오면 좋은데 이 야곱이 오다가 말아요. 어디까지요? 오다가 중간에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겠다는 거죠. 베델까지 와야 되는데 오다 말고 숫꽃이라는 곳에 딱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론 꼭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디나가 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의 남자들 다 쓸어버리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의 아니게 결국에는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인생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살고 돌아오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눈으로 볼 수 있는지 눈으로 못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자 봤으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뭐 괜히 죽여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죽으면 딱 제가 죽었습니다. 딱 죽으면 잠자잖아요. 죽어서 잠을 자다가 딱 깨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미 예수님 와 계시고 천사들 막 난리 나고 이쪽에 막 사람들이 줄 서 있고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죽었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이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간에 잠자고 딱 깨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인생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나름 생각하기에 프로젝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60년의 프로젝트 또는 길게 살아야 120년의 프로젝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연속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요? 태어나서 받는 어떤 기쁨, 즐거움 또는 고난, 어려움, 왕따 또는 뭐 즐거움, 기쁨 또 연애, 깨짐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이어지죠. 결혼 또 결혼해서 연락 싸움 뭐 이런 거 뭐 이게 쭉쭉쭉 이어지죠. 인생의 어떤 프로젝트의 연속,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끼리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제 내면을 살펴보면 그 깔려있는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천박. 저는 깔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얍실해요. 제가 보면 저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 보면 너무 얍삽한 거예요. 아씨, 어떻게 살지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해피하진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피곤해요. 날마다 막 이벤트가 뻥뻥 터지면 되게 피곤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되게 힘들어요. 때로는 쉬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날마다 이벤트가 뻥뻥 터지고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천박한가 제가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천박하지? 왜 이렇게 삶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머리 쓰면서 야곱처럼 살아가지? 야곱의 인생은 딱 내 인생하고 비슷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은 걸 아시고 일부러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으셨나? 아니,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막 야곱을 보면서 위로도 얻고 되게 짜증내면서 이렇게 읽게 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한 가지예요.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천박하게 사는가? 간단합니다. 복음대로 안 살기 때문에. 너무 훅 갔죠? 답이. 복음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함께 케미를 이뤄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케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케미가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케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때로는 너무 기쁘게 살면서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처음에는 엉망으로 살아갔다가 예수님 믿고 딱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지도 않고 그러나 조금씩 좋아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게 바로 성화인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한자로 하면 뭐 복복자의 소리음 이렇게 쓰나요? 기쁜 소식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뭘 기뻐하냐는 거죠. 뭘. 과연 뭘 기뻐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죠? 뭐.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너무 대단하고 강력한 것 같아요. 복음을 간단하게 말해보십시오.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정말로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책들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연구들이 있죠.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도 끝나지만 복음을 정말 수만 권, 수천만 권의 책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깊이가 있는 그 말, 바로 두 글자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씁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기쁜가 살펴봐야겠죠. 무엇 때문에 기쁜가? 내 인생이 잘 풀려 기쁜가?
내 여자친구가 잘생겨서 기쁜가?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기쁜가? 아니면 내 직장이 꽤 안정적해서 기쁜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완전 일취월장 성장하고 있어서 기쁜가? 아니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기쁜가? 무엇 때문에 기쁘냐는 거죠. 근데 답은 뻔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잘 알고 있고. 무엇이 기쁘죠? 주님으로 기쁜 거죠. 주님만이 기쁜 거죠. 정말로 내가 주님만으로 기쁜가? 즉 그 얘기는 다른 것 다 없어도 기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욥 이런 생각나죠. 싹 쓸어버릴 것 같고 막 너 정말 주님으로 기쁜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면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싹 가져가고 갑자기 막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시죠. 그런 일은 글쎄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좀 있을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쁜가? 복음을 딱 들으면서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과연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고민하는가? 사실 이 오늘 제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데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가 계속 머리에 박혀서 이 문구를 계속 생각해보다가 결론 하나 얻은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에 있는 그 머릿말에 나와 있는 그 단어 두 단어를 복음에 적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쿵 하고 와닿았던 단어는 이겁니다. 사고방식 그리고 문제처리방식 두 가지였습니다. 사고방식, 문제처리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이 딱 터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복음에 의지하느냐, 내 지혜를 의지하느냐,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주변 친구를 의지하느냐, 돈 많은 우리 아빠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돈 많은 우리 여자친구의 엄마를 의지하느냐. 문제 처리 방식.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니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 엄습하고 달려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으로 그 가치관을 대하는가? 내가 복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뱉을 건 뱉고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안정감 있는 것만 대강 취하고 쳐내고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그러니까 3, 4일 동안 계속해서 맴도는 단어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사고방식의 근간은 무엇인가? 너의 주변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처리 방식은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아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모든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다가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화롭게 되어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지내는 것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생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휘되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라고 믿으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복음이 다 적용될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분명하게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어떤 내용이 깔려 있습니까? 복음은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처럼 천박한, 네, 저만큼은 아니셔도 나름 천박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사랑, 너는 내 아들이다, 절대로 내가 널 놓지 않는다, 온갖 의심 쌓이고 온갖 걱정 쌓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을 주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단지 복음을 문제 해결책으로만 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의 해결을,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네, 아 감사하다, 끝.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좋죠, 그리고 끝.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복음을. In Jesus가 아니라 By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평안을 얻고 내 소망을 쟁취하려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천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나냐면, 이 나라에, 한국에 교회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목회자가 늘어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쟁률이 세진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성직으로 지키기 애매한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가? 답은 다 알아요. 그러나 모든 고민들은 어떤 고민이냐면, 이후에 내 이 교회를 떠나면 사역지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막 있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생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요. 종종, 요즘은 종종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시작해요. 고생이 많다고, 존경한다고 시작합니다. 저야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아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어떤 분들 만나요?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게다가 더 웃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상사가 말도 안 되게 지시를 하고, 모든 하는 방식, 사고 처리 방식이나 문제 처리 방식은 정말로 저 인간이 예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헷갈리는 사람들과 맞대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다 교회, 다 저기 뭐 전도사님들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생활 3년 해봤거든요. 되게 정말 짜증났었어요. 너무 힘들고. 적성도 안 맞는 데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저 컴퓨터 전공했었거든요. 제가 전산 프로그래머 했었거든요. 안 맞아요, 적성에. 그 데드라인 지켜야 되고.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잘 돌아가면 끝인데 잘 됐던 게 안 돌아가요, 갑자기. 멘붕 확 오고 막 이런 경우. 그런 수많은 경우들을 겪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해가지고 딱 어떤 뭐라 그러지? 나름대로의 어떤 이 포지션의 정해 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삶이 결정이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도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을 신랄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도 보면 애들의 고민이 뭐냐면, 20대 초반인데 아니 30대 넘어서도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고민 했거든요. 30 넘어서 내가 뭘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더 나이브하게 이야기해서, 뭐 먹고 살지? 그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영어 중에 이렇게 묻는 게 있습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그 문장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진짜로 막 예, 너는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중간 이제 설교 중간에 예, 존경을 표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생에서 입었던 상처들, 이 상처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입은 상처와 지가 만든 상처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낸 상처도 있어요. 그 상처들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고 절대적인 용납과 절대적인 accept, 신뢰가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다. 꾸미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 사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뭘 하고 싶었냐면 종이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분, 그러니까 분단마다 일정한 길이의 종이를 하나씩 잘라드리고 다른 분에게도 종이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첫 스타트를 딱 끊으면서 이 여기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분단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종이를 이 종이에 대고 똑같이 그 종이 길이에 맞게 종이를 잘라보십시오.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자가, 그러니까 척도가 되는 이 자를, 이 종이를 드리고 자른 다음에 뒷사람에게든 내가 자른 그 종이를 넘겨드려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결과가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비슷하게 끝에가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이 원래 그 자를 원래 그 목 그 기준이 되었던 그 종이 길이하고 비슷하게 잘라 자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요 천차만별로 잘립니다. 원래는 이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길어지고 막 그래요.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복음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대치하거나 복음 비스무리한 것은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붙이거나 살짝 빼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하죠.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고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용납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치열한 고민들, 치열한 문제들, 아픔들, 그런 것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고쳐 나가 계신다. 또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덜 고치시, 타이밍이 아니어서 아직 그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때 고쳐지지 않아도 언젠가 고쳐지는 그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별로 삶이 나아지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황당한 경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또 한 가지 있죠. 기쁜 소식이니까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소식은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본능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랑하는 자녀를 갖고 낳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인 것처럼 어차피 그 수준만큼까지는 아닐지 아닐지라도 소식은 전해져야 제맛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해져야 하는. 근데 사실 이건 저 같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정말 복음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 소유를 얻고 뭔가 배불리려고 사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까 읽고 있는 책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 어떤 목회자는 엄청나게 부정을 저지르고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목회자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거기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있고 이건 어떻게 된 일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고민 가운데 그가 책을 쓴 내용이고 그 책은 그 책의 그 텍스트는 바로 사사기에 기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분이 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나 그 사람이 지었던 잘못된 것은 방식 대가를 치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 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먹사가 안 되도록 먹는 사람이 안 되기로 고민하고 있고 욕 먹는 사람이 안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로 목사처럼 살고 있는가? 정말 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사랑이 잔뜩 담겨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무례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안 묻어 있고 사람들이 막 압박감 느끼고 막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냐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이 아니든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든지 그런 고민들이 막 있어요 요즘에. 혹시 청년들에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면서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잣대 죄책감 정죄감 잔뜩 느끼게 던져놓고 이렇게 아 시원해 복음 전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 돌아봅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 청년들을 관용으로 보듬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진리 아닌 것에 얼마나 단호한지 그리고 진리인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는지 그런 고민 가운데 삽니다. 어떻게 보면 넋두리처럼 들리고 그 넋두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삶이 정말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삶인가? 다 껍질 다 지방 떠내고 그 남아 있는 그 순살에 정말 복음만 남아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과 천박과 거짓됨과 문란함과 더러움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강대강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아 믿어요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나의 믿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근데 고민해 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내가 내 믿음으로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반대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니 하나님께도 피해가지 않는 것이 맞는가 확인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 사고 처리, 사고 방식, 문제 처리 방식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들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에 기초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정말로 살겠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없어도 주님 계시면 아 살만하다, 나보다 제가 잘 나가도 주님 계시니 살만하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생각한 노력만큼 다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주님 계시니 살만하다,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저는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아 목사가 말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십시오.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보다 한 차원 높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장에 가야 되나요? 또는 이 여자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요? 이런 차원의 고민들보다도 훨씬 높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직장이나 결혼이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혼과 연애 문제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청년들이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당신은 결혼 전에 뭐 이성과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실제로요. 당신은 뭐 뭘 봅니까? 똑같은 퍼센테이지. 이건 실제로 조사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아닌 사람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삶으로 구별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삶으로 살아나는 게 쉽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그들과 내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요즘에 예수님 믿는 청년들과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이. 목사는 뭐 별 있는가요? 그 나왔잖아요. 요즘에 미국에 있는 목회들.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어떨까 모르겠지만 무슨 사이트가 있대. 데이트 사이트 이런 것 때문에요. 거기에 뭐 가입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똑같아요. 구별이 안 가요. 더 이상.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복음으로 사는가. 사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가.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대고
만나는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른 다음에 멍석 하나 딱 깔아놓고 내가 준비한 멍석에 앉으십시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 내겠습니다. 딱 야곱이 그거거든요. 얼마나 치사해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서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데 이 자리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제서야.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결론 말씀드렸죠? 복음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시기 바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잣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해 나가시죠. 저랑 같이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삶 속에서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으니 케미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뭐 제가 부탁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별이 안 갑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저에 뭐가 깔려있다고요? 사랑이요. 철저한 용납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삶을 내어 던지시면 됩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돼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노인팅에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노인팅이 아닌 마크스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홍보효과가 좀 되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첫 곡을 부르면서 빵 터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첫 곡에 있었어요. 많이 안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였어요. 첫 곡이었어요. 네. 옛날 같으면 5, 6년 전만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어노인팅하고 나하고 필이 통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게 어노인팅하고 제하고 필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십시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번 불러볼까요? 새롭게 하소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단절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